구글이 최근 발표한 비디오 생성 AI 비오3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AI가 영상만 만들었다면 비오3는 음악, 나레이션까지 자동으로 완성해주고 퀄리티도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직접 몇 개 만들어 봤는데 이 정도 퀄리티는 진짜 놀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제미나이 2.5프로에서 2.5프로 프리뷰를 선택하고 프롬프트 입력창에서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원하는 장면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 AI처럼 장면, 캐릭터, 조명, 카메라 앵글뿐 아니라 배경음악, 효과음, 그리고 캐릭터의 대사까지도 함께 입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 만든 프롬프트는 이랬습니다. 요약하자면 비 오는 날 아늑한 카페 창가, 한 젊은 여성이 따뜻한 음료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크림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은 그녀의 표정은 조용하고 사색적이죠. 따뜻한 실내 조명과 차가운 외부 빛이 대비를 이루며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과 손짓을 천천히 따라갑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비, 잔잔한 음악, 그리고 고요한 순간, 이 장면은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낸 짧은 영화처럼 다가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엔터키를 누르거나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잠시 후 영상이 생성됩니다. 이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상상했던 장면 대부분이 그대로 구현됐습니다. 캐릭터의 표정, 장면 구성, 카메라 움직임 모두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사운드 퀄리티가 정말 뛰어났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대사를 넣어봤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있잖아, 이런 순간들, 그냥 당신과 이렇게 함께 있는 거, 이게 나에겐 전부야. 진짜 어색하네요. 영상은 어떨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know, moments like this, just being here with you, hey, this is everything to me.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비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대사 처리가 매우 자연스럽고 감정 전달도 잘 된 것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몇 개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Today we fight for our freedom and our families. Almost got it. Spiritus interior, vocuti, manifesta formam, ad sumi lutium. 물론 어색하거나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오3로 만든 영상은 길이 8초, 해상도 1280, 720, 프레임은 초당 24입니다. 현재 비오3는 구글 AI 울트라 구독자에게만 제공되며 제미나이와 플로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영상들을 제미나이를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구글의 새로운 비디오 생성 AI인 비오3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영상 퀄리티는 물론 사운드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캐릭터 얼굴을 참조해 일관된 장면을 만들 수 있다면 진짜 완벽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